안녕하세요, 라라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부다페스트 여행에서 추천드리고 싶은 국민 간식 두 가지를 시작으로 해서 멋진 카페 8곳 그리고 루프탑 한 곳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지금 너무 더워서 잠시 슈퍼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다니시다가 이제 투르 루디 이거 보이면 한번 꼭 사서 드셔보세요. 물도 한 병 사고요. 봄인데 덥습니다. 여기 퍼니큘러를 타는 데고요. 저희는 바로 이 버스 정류장 옆에 있는 작은 마켓에서 이 투르 루디를 샀습니다. 코코넛 맛이 첨가된 거고요. 여기 좀 더 트레디셔널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가루 치즈를 초콜릿 코팅해서 차갑게 먹는 그런 헝가리 전통 캔디죠 뭐. 한번 먹어볼게요. 요것도 까주세요. 자, 이게 코코넛. 코코넛 둔 거랑 한 입씩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어요. 딱 봐도 다크 초콜릿 같고 밀크 초콜릿 같이 조금 색깔이 다르네요. 이거 코코넛 맛도 먹어볼게요. 확실히 코코넛 맛이 느껴집니다. 뭐라 설명하기 쉽지 않은. 이건 크림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예 치즈 맛도 아닌 매력 있는데요. 투르 루디 추천드려요. 아이스크림을 함께 오더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옵션으로 돈을 조금 더 추가하면 안쪽 면에 초콜릿을 코팅해 주는 것도 있고요. 저희는 그냥 플레인으로 시나몬 슈거 하죠. 그죠? 이 집이 2000포린트가 시작이니까 가격이 좀 있는 집이에요. 좀 저렴한 곳이 800포린트도 보는 것 같은데 이 집이 리뷰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토핑을 골라서 하실 수 있고 기본으로 이제 뭐 시나몬 슈거라든지 바닐라 슈거 그런 다음에 이제 안쪽에 초콜릿 코팅하면 뭐 500포린트 추가 거기 아이스크림 얹고 뭐 하면 더 추가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대충 토핑 많이 하면 한 3000포린트 이렇게 막 화려하게 하시면 3000포린트고요. 헝가리 오시면 그래도 칠리 케이크는 꼭 한번 드세요. 보이시죠? 지금 춥지도 않은데 막 김이 올라옵니다. 와, 뜨끈뜨끈해 보여요. 뜨거워서 됐습니다. 겉바 속촉입니다. 먹어볼게요. 향긋한 시나몬 향. 여기다 이제 초콜릿 바르고 하면 더 달아질 것 같고 빵맛 자체는 재밌습니다. 쫄깃쫄깃해요. 드디어 다 올라왔습니다. 돈도 아끼고 운동도 되고 저기 팔리는 집 보입니다. 음료수도 한 잔 마실 겸 앉았는데 여기 완전 뷰 맛집입니다. 어쩜 뷰가 저럴 수가 있죠? 너무 예쁘지 않나요? 할 말이 없네요.
저런 뷰를 보면서 커피 한잔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해 뜨기 조금 전인데요. 저희도 지금 기다리고 있으면서 시차 때문에 너무 졸려서 정신이 들어왔다 나갔다 합니다. 유럽 쪽 여행은 하나도 힘든 것 같아요, 시차 때문에. 혹시 나만의 시차를 이기는 방법 그런 거 있으신 분들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좋은 건 함께 해야죠. 음료수 두 잔에 팁 포함해서 8달러 정도입니다. 가격도 괜찮죠? 지금 오전 10시 가까이 되고 있는데 인파가 다릅니다. 조금 그 조용할 때 보시려면 9시에 오세요. 그 다이어 철치 안에서도 굉장히 지금 저희가 들어갈 때와 나올 때 그 다릅니다. 상황이. 저희는 저기 루스 웜 맞을까요? 발음이? 여기를 찾아왔어요. 오전 10시 오픈하는 카페인데요. 여기 디저트가 맛있대요. 유명한 히스토리가 있는 그런 디저트 하우스입니다. 1827년 오픈한 오래된 헝가리의 전통 케이크를 파는 가게입니다. 자하 투르테와 크림 케이크 맞습니다. 와, 크림 케이크 크림 장난 아닌데. 궁금했어요. 크림이 잔뜩 들어간 크림 케이크. 좌석에 이렇게 추우면 더풀하고 담요도 놓아져 있고요. 와, 여기 너무 이쁘지 않나요? 오전이라 한가합니다. 비엔나 커피와 스파클링 워터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또 궁금해요. 아주 잘 만든 커스터드 크림. 맛있어요. 이거 강추합니다. 보이시죠? 바닐라 빈 콕콕 박힌 거. 느끼하지 않은데요? 근데 문제는 이거 먹을 때 완전히 좀 흉하게 되겠죠? 밑에부터 공략해볼까? 크림 많은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자하토르테 시켜보세요. 이번 헝가리에서 먹어본 케이크들 중에 이 집게 저희는 제일 맛있습니다. 1인 1 케이크는 꼭 하세요. 지금 점심을 줄 시간이 있으면 먹어야 해서 안 그랬으면 저희는 더 먹을 것 같은데요. 케이크 두 슬라이스랑 음료수에서 5,465포인트 됐습니다. 굉장히 만족스러운 디저트였습니다. 부다성 쪽에 오시면은 이 디저트 가게는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요. 조르베르트 카페는 부다페스트에서 뉴욕 카페만큼도 한 번은 꼭 가보면 좋은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깊은 카페라고 합니다. 그럼 가봐야죠? 함께 가보실까요? 아, 그리고 들어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 케이크 가격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 피스케이크가 사서 가져가는 거와 앉아서 먹는 거와의 차이가 굉장히 납니다.
1958년에 오픈했다고 쓰여져 있네요. 대단한 집이에요. 테이블마다 아령 같은 생긴 게 있는데 라이팅이에요. 귀엽죠? 요거 탐나네요. 어디 안 파나? 아메리카노 두 잔이랑 도보스 케이크. 아이고, 잡아봐. 생각보다 좀 딱딱한 텍스처. 다른 거는 좀. 커피 두 잔과 케이크 한 피스에서 총 9,518포린트 나왔습니다. 카페 한쪽 편에 이제 케이크들을 디스플레이하고 판매하는 곳이 있어요. 보시다시피 사서 가져가시는 것이 반값이에요. 한 피스에 5불 정도니까 뭐 사서 가져갈 수 있는 옵션이 있다는 것은 참 좋은 듯 합니다. 포장이 좀 예쁘게 되어 있는 유효기간도 괜찮은 초콜릿들이 판매하고 있으니까 또 뭔가 특별한 기념품 찾으시면 여기 초콜릿 코너도 한번 와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가격대도 괜찮아요. 굉장히 히스토릭한 카페라서 그리고 쇼핑가에 위치하고 있어서 위치가 좀 가보시기 편리한 곳입니다. 뉴욕 카페 외에 여기도 강추합니다. 뉴욕 카페가 위치한 이 호텔에 금방 도착했습니다. 아직 오전이라 한산해 보이는데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드디어 자리를 안내 받았는데 자리가 조금 비좁네요. 아침 식사를 하고 온 상태라 커피만 간단하게 한잔 하려고 합니다. 여기 가격대가 꽤 비싸요. 부다페스트 가격으로 봤을 때는 정말 자리값 합니다. 생각보다 음료수 메뉴가 다양하진 않았습니다. 콜타도 한 잔이랑 마키아토 시켜봤어요. 케이크가 별로 맛이 없다는 얘기가 많아서 저희는 커피만 한잔 하고 케이크는 다른 데 가려고 해요. 잘 먹겠습니다. 커피를 마시러 온다기보다는 사진을 찍으러 온 것 같은 분들이 더 많은 그런 카페였어요. 그래도 한 번쯤은 와볼 만한 곳 같습니다. 워낙 인테리어도 멋지고 분위기가 확실히 좀 압도적이네요. 부다페스트 전체적 가격 생각했을 때 상당히 비싼 편입니다. 9시를 넘어가니까 완전히 꽉 찼습니다. 이렇게 밖에까지 줄 서신 거 보니까 저희가 좀 아침 일찍 움직이길 잘한 것 같습니다. 뉴욕 카페는 카페를 즐긴다기보다는 그냥 도장 찍기, 도장 깨기? 네, 정말 대단한 곳이네요. 자, 여기 어그스타스. 나머지 발음은 포기하겠습니다. 어쨌든 1870년부터 하던 오래된 베이커리입니다. 이 베이커리는 가격이 상당히 저렴합니다. 커피 이런 것도 뭐 한 잔에 3불이 안 되고요. 3불, 뭐 4불. 좌측에 이제 커피 무스랑 초콜릿 크림, 마지팡이랑 스펀지 케이크 들어간 280 토르트. 저게 좀 이제 유명한 건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면 어거스트 크림 케이크. 저것도 괜찮겠네요. 일하시는 분한테 오더를 하고 앉는 시스템인데 돈은 먼저 내셔도 되고 이따가 내셔도 된다고 합니다.
아메리카노 커피랑 그 두 가지 케이크를 시켜봤는데요. 이 케이크 발음은 이제 알았어요. 에스티라지라고 하십니다. 헝가리 말이 어렵네요. 사실 식사하고 바로 와가지고 케이크 다 먹을 수 있을까 했는데 아이고 얇아서 괜찮습니다. 이 에스트라기 케이크는 코드가 많이 들어가고 스펀지에도 경과가 콕콕 많이 박혀 있어서 달지가 않아요. 헤이즐넛 크림이네. 이것도 맛있어요. 저희는 두 사람당 이게 훨씬 맛있어요. 이 베이커리는 아무래도 뉴욕 카페나 이런 곳 대비 가격이 굉장히 리즈너블 합니다. 케이크 슬라이스가 하나에 한 US 달러로 3불 정도니까 합리적인 헝가리 가격으로 맛있는 케이크를 즐기는 곳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좀 호텔에 있고 팬시한 데는 당연히 더 비싸죠. 케이크 두 슬라이스랑 아메리카노 커피 두 잔 서비스 차지 하니까 US 달러로 15불 정도 나왔습니다. 맛있게 잘 먹고 갑니다. 오늘은 에스프레소 엠베시를 잠깐 들려보려고 합니다. 국회의사당 가는 길에 위치하고도 있지만 매우 유명한 커피숍이에요. 앉을 좌석도 넉넉하고요. 인테리어도 독특합니다. 디저트가 굉장히 맛있어 보이네요. 저도 하나 시켜봐야 되겠습니다. 케이크들이 맛있어 보이지요? 콜타도라 카푸치노 하나 그리고 케이크 한 슬라이스 해서 토탈 3,950포인트 냈습니다. 가격도 참 괜찮죠? 커피 맛있습니다. 그 케이크도 아주 진하고 잘 만들었습니다. 이 가격에 이런 퀄리티 꼭 가보시면 합니다. 원두 커피도 판매를 하고 있어서 기념품으로 사가실 수도 있고요. 어쨌든 맛이 좋은 커피숍이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기 간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부다페스트 저 중심가에 세 군데 지점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여기가 좀 큰 지점인 것 같아요. 초콜릿 뮤지엄도 함께 하고 있고요. 이런 게 되게 귀엽죠? 자주 보이네요. 치즈콘이래요. 쿠키 한 봉지랑 케이크 캐러멜 케이크 시켜봤고요. 그 다음에 아메리카노 두 잔 해서 총 4,840포인트 냈습니다. 이 베이커리는 베이커리 슬래시 카페. 저희가 헝가리 와서 유일하게 조금 불친절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집입니다. 아무래도 뭐 유명해서 그럴 수도 있겠고. 근데 저희는 헝가리 이번에 일주일 있으면서 대부분 참 친절하셨어요. 특히 식당에서. 뷰도 너무 좋고요. 케이크 맛있어 보입니다. 할리멘트 오셨을 때 만약에 뭔가 디저트를 드시고 싶으시다면 설명란에 남겨놓겠습니다. 1935년이라고 적혀져 있는 초콜릿티어죠. 초콜릿티어 슬래시 카페. 케이크 맛있습니다. 불친절해도 또 올 것 같은데요. 맛있어요. 여기 보시면 초콜릿 뮤지엄이 있다고 해서 한번 올라가 볼게요. 뭐예요? 귀여운 마지빵.
아드라시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아티스트 카페입니다. 음료수가 좋을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여기 블랙커피가 생각보다 좀 함부로 시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좀 많이 들어간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은데. 헝가리어는 저는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다행히 영어가 대부분 다 잘하셨어요. 대부분 헝가리 분들 제가 지금 관광지에서 만난 분들은 다 영어를 잘하셔서 전혀 문제가 없고요. 케이크조차도 지금 발음을 제가 따라하지 못할 정도로 고난이도입니다. 이 흰 케이크 같은 경우는 헝가리 트레디셔널 케이크 중에 하나라서 도보스 케이크와 다음으로 가장 한 번은 꼭 드셔보시면 좋은 그런 헝가리 케이크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묵직한 느낌의 버터크림이에요. 전 도보스보다 이게 더 맛있어요. 맛있다 이거. 망고 케이크는 어때요? 아, 망고 무스 괜찮아? 망고 무스 괜찮아? 맛있어요. 망고 무스는 정말 솔직히 웬만하면 실패할 수가 없는 조합이라. 커피 나오기도 전에 케이크 반 날라갔어요. 잘 먹겠습니다. 당 충전을 좀 해줘야 돼요. 여행할 때 힘드니까 아무래도. 유럽은 시차 때문에 전 항상 힘든 것 같아요. 지금 오페라 하우스가 보이는 노천 카페에서 케이크 두 피스랑 음료수 두 개 해서 US 달러로 $17 정도 나왔습니다. 가격 참 좋아요. 잘 먹고 갑니다. 여기 케이크 맛있어요. 엘리자벳 브리지가 보이고요. 저기 리즈 앤 체인이라는 루프탑 바입니다. 사실 바로 뒤가 체인브리지인데 그래서 체인브리지라고 해놨나봐요. 그쵸? 호텔 안으로 들어오시면은 그 리즌 체인이라는 이 사인이 있어요. 로비 바로 옆입니다. 여기서 잠깐 기다려달라고 하시네요. 그러면 누군가가 오셔서 체크인을 해주시고 이제 올라가게 한다고 하시네요. 아 그리고 온라인으로 미리 예약도 가능하십니다. 저희는 예약을 하기는 했어요. 필요할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여기 분위기가 어떤지 알 수가 없어서. 저희가 예약을 사실 일요일에 해놨다가 막판에 바꾼 거라 앞둑좌석이 지금 안 된다고 하시는데 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직 해도 지지 않아서요. 여기 9층입니다. 예쁘죠? 저희는 토카이 와인 한 잔씩으로 시작해보려 합니다. 여기 뷰 너무 예뻐요. 마침 운 좋게 그늘 자리로 앉았습니다. 이런저런 여행에 관한 이야기도 하면서 해가 지기를 기다려봤는데요. 정말
정말 너무 오래오래 기억될 것 같은 그런 저녁입니다. 실내에도 이렇게 좌석이 있어요. 겨울이나 비가 올 때는 실내 좌석도 좋은 것 같고요. 가격도 굉장히 뷰 생각하고 했을 때 적당한 가격대인 것 같고, 일하시는 분들도 친절하고, 저희는 오기를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